설천국입니다. 오늘은 바다 탐험대 옵터너 사각 탐험 퍼즐에 대해서 리뷰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네모 조각으로 만드는 새로운 퍼즐 놀이 퍼즐 내장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좋은 사각 퍼즐이라고 해서 말로 들었을 때는 감이 잘안 오는데 한번 제가 열어서 어떤 퍼즐인지, 다른 퍼즐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칼로 비닐을 제거하겠습니다. 칼을 다 있을 때는 항상 손을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비닐을 벗겨내고, 이렇게 벨크로로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였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사각 모양이에요. 일반 뭐, 직소 이런 거와 모양이 다르게 사각형 모양인데, 다 다른 사각형 모양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여기도 비닐 있으니까, 비닐을 떼어내고, 시연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손을 조심해서 비닐을 제거하고요. 먼저 40조각이라는데 40조각부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40조각의 40조각 퍼즐을 지금 맞추고 있는데요. 이 퍼즐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탐험선의 이름은 탐험선 X예요. 옥토넛의 최신형 탐험선이면서 옥토넛 대원 전체가 탑승을 할수 있고요. 트윅이 만든 가장 강력한 탐험선으로 산사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머리 부분은 글라이더고요. 머리 부분 글라이더, 그 다음에 중간은 탱크고요. 마지막 꼬리 부분은 물 위와 아래를 모두 탐험할 수 있는 1인용 제트스키 등세 개의 개별 탐험선으로 분리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퍼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 아시죠? 여기는 바로 옥토포드라고 해요. 옥토포드는 커다란 잠수함으로 옥토넛들의 집이고 일터라고 해요. 옥토넛 대원들을 옥토포드를 타고 바다를 누비며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맞추고 있는 50조각 퍼즐에 등장하는 이곳은 바로 심해 연구소인데요. 매우 깊은 바닷속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첨단 연구실이고 해구 바닥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연구실 지붕을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조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바다 밑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다리 부분은 특별히 스프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등장인물들이 있죠. 3명. 자, 먼저 보시면 바나클 대장이 있어요. 바나클 대장은 옥토넛 탐험대의 대장이며 자상하고 용감하며 항상 솔선수범하여 대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 나온 인물은 콰지예요.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며 바다 괴물들이 있다고 믿는데요. 저돌적이고 터프한 모습을 보이지만 거미개를 보고 무서워하는 약한 모습도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마지막 등장인물 페이소. 조금 겁이 많고 수줍음을 타기는 하지만 아프거나 다친 동물이 있으면 누구보다 용감해지는 친절한 펭귄이라고 합니다. 56조각 퍼즐에 담겨 있는 이 탐험선의 이름은 빙하 탐험선 S예요. 북극과 남극 탐험에서 완벽한 탐험선이고요. 탐험선 앞쪽에 얼음을 뚫는 드릴이 장착되어 있으며 평소에는 안으로 넣을 수 있대요. 그리고 앞부분은 눈과 빙판이를 가로지르는 썰매로 분리할 수 있고요. 탐험선 뒷부분은 눈이를 달릴 수 있는 레일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네요. 오랫동안 임무 수행을 위한 간이 침대와 작은 연구실도 갖추고 있고요. 일각 고래를 본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퍼즐은 등장하진 않지만 또 우리 옥토넛의 대원들 소개가 또 나와 있어요. 두 명인데요. 먼저 보시면 대쉬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옥토포드 조종실에서 임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진 촬영을 할 때는 야외 임무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셸링턴이 나와 있어요. 해양생물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여 임무에 도움을 주고요. 형편없는 탐험선 운전 실력으로 사고를 내거나 기계를 망가뜨려 소동을 일으키기만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 65조각 퍼즐에 등장하는 이 탐험선의 이름은 늪지 탐험선이에요. 늪지 탐험을 위해서 제작됐고요. 바퀴가 있는 늪지 모드에서는 얕은 물을 지나갈 수 있고 수위가 높을 때는 에어보트, 팬보트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옥토넛 대원 4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요리를 덮으면 물속으로 잠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악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인물들 살펴보면 트윅이 나와 있어요.
옥토포드의 모든 기의 제작과 수리를 담당하는 뛰어난 기술자이다. 잉클링 교수, 바다생물의 연구와 보존을 위해 옥토넛을 창설한 인물. 임무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고 옥토포드의 도서관에 머물며 대원들을 돕는 일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튜닙, 튜닙은 하반신은 참치고 상반신은 순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생물체인 배지머리라고 합니다. 65조각 퍼즐까지 다 맞춰봤는데요. 엄청 어려웠어요. 제가 시간을 한번 맞추는데 걸린 시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40조각은 제가 체크를 못했지만 50조각부터 말씀드려볼게요. 50조각은 8분 33초에 맞췄고요. 56조각은 17분 35초, 65조각은 22분 35초. 아, 잘하시는 분은 잘하실 것 같은데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생각외로 사각이다 보니까 그 겉에부터 미리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려운 퍼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입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